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납니다.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두 사람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여야 수장으로서 정식 대면하는 첫 번째 자리에서 관심을 모읍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를 담당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외부 인사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로 임명했습니다.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임 공관위원장에 대해 변화하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새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. 신 장관은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, 매도한 누적액이 각각 600억 원대로 드러났습니다.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 18명 중 소유나 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한 세금 추징액이 약 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 국세청은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1,119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와 징수 활동을 벌였다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.